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콜레스테롤 수치란 혈액 내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수치화하여 적정 수준과 위험 수준을 나누는 항목에는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등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바람직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미만이며 200에서 239는 경계 수준, 240 이상은 고콜레스테롤 혈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총 콜레스테롤을 2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200을 초과하는 것을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합니다. 중성지방은 음식물로부터 공급되는 당질과 지방산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열량 섭취가 많아지거나 당질 섭취가 늘어나면 중성지방의 합성이 증가합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하여 체내에 축적되면 고중성지방 혈증과 같은 이상 지질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안쪽으로 파고들어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킨 다음 덩어리처럼 뭉쳐져 혈관벽에 붙은 상태인 죽상 경화반을 형성하거나 전체적으로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30 미만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며 130에서 159이면 경계 수준, 160 이상이면 높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심장병 환자는 70 이하로 조절해야 바람직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HDL에 의해서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이 제거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치가 높을수록 좋으며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이면 문제가 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는 원인은 나쁜 식사 습관, 운동 부족, 비만, 흡연, 스트레스 축적 등입니다. 따라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첫걸음은 좋은 생활 습관, 특히 개선된 식생활과 운동 등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혈관 질환.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원활한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대표적인 혈관 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과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뇌경색증, 그리고 사지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좁아진 혈관이 아주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다른 여러 이유에 의해 죽상 경화반의 일부가 찢어지면 혈액이 스며들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생활과 생활습관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